이 영상 대부분은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볼 겁니다. 근데 여기가 더 좋다고 더 편하다고 하면 그래 너나 잘 살아라 흠칫 뿡이다 이러면서 크게 공감을 못 하실 텐데요. 그래도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. 저 직사홈 언제나 여러분들의 주거 독립을 기원하니까요. 10년을 살아도 미친 듯이 편한 것 첫 번째는 쓰레기입니다. 바로 분리수거장이 집 앞이라는 거죠. 걸어서 한 10초 정말 너무너무 편합니다. 이사 와서 가장 놀랐던 점이죠. 아파트 같으면요 일단 엘베 잡고 내려서 또 웬만큼은 걸어가야 분리수거장이 나오는 거 잘 아시죠? 거리뿐만 아니라 방법도 너무나 편해요. 그냥 이 도로변에 이렇게 봉지 내놓으면 끝! 일주일에 두 번 월요일과 금요일 아침 7시 이전에 환경위원분들이 싹 다 수거해 가십니다. 아 물론 조금 빠꾸 먹을 때도 있긴 있습니다. 플라스틱, 비닐, 폐가전 막 구분 없이 뒤섞어 놓으면 그것만 쏙 빼놓고 가시거든요. 전화해서 왜 안 가져가셨냐고 물어보면 분리수거 잘 해놓으세요. 아 네 죄송합니다. 이럴 수밖에요. 근데 이것도 입주 초기에나 그렇고요. 몇 번 이렇게 빠꾸 먹으면 자연히 다들 알아서 잘 하시더군요. 아 참고로 잔디 깎아 모인 풀들, 낙엽들 얘네들은 어떡하냐고요? 이것들도 봉지에 다 담아 놓으면 깔끔하게 처리해 가십니다. 그러니까 절대로 위험하게 막 태우거나 그러지 마세요. 10년을 살아도 미친 듯이 편한 것 두 번째는 주차입니다. 주차장이 그냥 집 앞이에요. 차에서 딱 내려서 집으로 쏙 무척 편리하죠. 저희 같은 경우는 벙커나 차고가 없어서 조금 그렇지만 그런 차량 보호장치가 있는 집은 눈, 비, 낙엽 100% 커버칩니다. 아, 태양광 패널로 그런 시설물을 겸하셔도 굉장히 꿀템인데요. 단점은 패널 얘네들이 딱딱 붙어있지 못하고 약간씩 간격이 떨어져 있대요. 그래서 그 사이로 눈, 비가 떨어지는 건 막을 수가 없답니다. 참고하세요. 그럼 너는 태양광 왜 안 했냐? 와이프가 예쁜 집 다 가린다고? 아, 이 대목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. 길가 주차, 대로변 주차 이거 왜들 그렇게 하느냐?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LH 땅에서는 불법, 일반 타운하우스에서는 합법입니다. LH 필지의 경우 도로가 100% 국가 소유,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, 따라서 허락 없는 무단 점용은 엄연히 불법이죠. 근데 민간 타운하우스라면 얘긴 다릅니다. 각각의 토지주들이 조금씩 도로를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거든요. 도로 지분 몇 프로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? 이 지분이란 개념은요, 땅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딱딱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. 도로 전반에 걸쳐서 녹아들어가 있습니다. 도로 전반적으로 마치 돼지밥 표면에 그 점점점점 과자 알갱이들처럼요.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는 분들 도로를 내 땅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 당연히 있고요. 불법 역시 당연히 아니고요. 그럼 다시 돌아가서 LH 마을에서 이 불법 주정차 왜 안 잡느냐? 막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원이 없어서입니다. 정확히 말해 민원 신청인과 민원 대상자가 똑같이 겹치는 거죠. 여보세요? 시청이죠? 지금 집 앞에 누가 불법 주차를 해놨어요. 기분 나쁘게. 어머, 그거 다시 보니까 내 차네. 죄송합니다. 없던 걸로 해주세요. 이러니 아예 처음부터 민원 자체가 없고요. 그러다 보니까 동네 전체에 주정차 암묵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. 대충 조금 이해가 되시죠? 10년을 살아도 미친 듯이 편한 것, 세 번째는 층간소음입니다. 어쩌면 이것 하나만 보고 단독 들어오신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. 암만 신나게 날뛰고 놀아도 누가 뭐라고 안 하는 방방이 천국.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가끔 아파트에 놀러 가면 사부작 야야 뒤꿈치 들고 다녀. 이게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더군요. 이건 뭐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습니다. 네, 뭐 여기까지는 흔한 얘기고요. 두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. 하나는 타운하우스 층간소음입니다. 제가 2년 전 영상에서도 진득하게 말씀드렸죠. 옆집과 벽을 맞대고 있는 경우 층간소음이 아니라 측간소음이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답니다. 이거 꼭 유념해 두세요. 근데 요즘엔 어쩐 일인지요. 약간은 간격을 뭐 거의 한 뼘 정도? 요 정도 딱 떼놓고 올리는 경우도 종종 보이더군요. 요런 정도만 해도 층간소음 걱정은 없겠습니다. 두 번째는 가족 간 층간소음. 이게 조금 웃겨요. 아무래도 단독은 한 가족이 전체를 다 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층간소음 대책이 완전 제로에 가깝습니다. 어차피 식구끼리 뭘 하면서 굳이 거기까지는 자제를 안 쓰는 거죠. 그래서 1층, 2층 가족이 따로 쓰거나 부모님 친척이라도 같이 살면 이게 또 살짝 불편할 수 있습니다. 이런 낮에는 별 상관없는데요. 밤에 잘 때 특히 갑자기 쿵쿵 방문을 닫거나 몇몇이서 시끄럽게 확 차지고 와 떠들면 이렇게 자다가 번쩍 하죠. 그렇다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요. 이거 참 난감합니다. 하긴 뭐 이건 그래도 가족끼리니까 귀엽기라도 하죠. 이웃간 소음은 진짜 어휴.
이건 아껴놨다가 다음 편에서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10년째 살아도 미친 듯이 편한 것, 네 번째는 개인 공간입니다.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, 집 지을 때 꼭 반드시 추천하는 것, 바로 이 홈오피스입니다. 저희처럼 1층, 2층 별도의 생활 공간으로 꾸민 단독주택을 말하죠. 여기 1층 보시다시피 현재 제 작업실, 회의실 겸 안에 메이크업실, 이렇게 순수한 일터로만 사용 중이고요. 2층은 또 완전한 생활 공간, 안방, 거실, 주방, 작은 방, 마치 아파트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1, 2층이 완벽하게 분리되니까 이 짧은 출퇴근 거리 진짜 사무실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. 아침에 딱 내려오면요, 아무도 없고요. 오롯이 진짜 저한테만 집중할 수 있죠. 누가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할 수 있다면 여기서도 충분히 딴짓하고 놀 수 당연히 있겠죠. 근데 전요, 오히려 그게 더 힘들어요. 왜?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는 이 시간과 공간, 이것들을 단지 여흥으로만 그냥 때우기가 뭔가 스스로한테 미안하달까요? 그래서 더 열심히 달려들어서 찍고 편집하고 회의하고 뭐 그러고 삽니다. 이렇게 독립된 공간, 진짜 저처럼 개인 작업하시는 분들께는 완전 강추합니다. 아, 근데 가끔은요, 이런 공간을 조금 다르게 설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. 예를 들면 한 층에 두 공간을 같이 넣는다거나 아니면 저 먼 곳에 별채를 따로 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요. 먼저 한 층에 두 공간, 이건 확실히 아닌 것 같죠. 뭐 완전히 아파트랑 차이가 없어요.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에 그대로 노출되기 쉽습니다. 그럼 저 먼 외 따로 별채, 독립 작업장, 글쎄요,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긴 한데 지금껏 제대로 사용하는 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. 왜냐? 따로 냉난방을 따로 돌려야 하는 게 가장 크고요. 눈 비 오면 그것도 멀다고 귀찮아서 안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. 딱 1, 2층 순수 생활, 순수 작업, 이게 정말 최고인 것 같네요. 잘 보셨나요?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독 전원마을의 편리한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댓글로 나눠주세요. 초심자분들께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 반대로 10년 살면서 진짜 불편했던 점,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. 그럼 여기까지 주거 독립 만세!